네, 이제 이렇게 한번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공사전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 공간, 현재 아마 가장 앞쪽에 있는 현재 이 벽체를 중심으로 해서 원래 이 공간이 바로 중문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순건축 송재권입니다. 오늘은 50평형대 아파트 인테리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면적은 55평이니까 한 60평대 고객님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실제 좀 다양한 컨셉과 색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은 각 공간별로 보셨을 때는 약간은 이국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현장에서는 각 공간별로 컨셉과 색감을 굉장히 다양하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도 못 가실 텐데 한번 저하고 같이 각 공간별로 이 공간을 분석해 보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현관부터 공간별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가보실게요. 네, 이제 현관에 한번 나와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50평대 아파트는 이렇게 전실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원래는 현관이라기보다는 이제 전실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전실에서는 보통 공사를 하게 되는 것들이 이렇게 보면 기존에 있는 도어에 필름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역시나 저희 보시다시피 이제 회색 계열의 약간 이제 돌 문양이 좀 들어가는 타일 느낌이 나는 소재로 보시면은 이렇게 필름 작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게 보시면 도어락인데 이 도어락 같은 경우는 그 사랑의 불시착에 나오는 그 도어락입니다. 손예진 씨 집에 나오는 도어락인데 이제 베스틴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보시다시피 디자인적으로 좀 상당히 이뻐서 이번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바로 우측 측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좀 컬러풀한 좀 비비드한 컬러를 좀 사용을 해서 이렇게 공간을 구성을 해봤는데 보통 외국 영화 보시게 되면은 머드룸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머드룸이라는 게 이제 현관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 외투 같은 거 좀 걸 수 있는 형태의 공간을 머드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그 느낌을 좀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자에서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제 본인들이 입고 왔던 외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여기에다가 보시면 이렇게 옷걸이에다가 걸을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위에는 이 벽체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루버 작업을 해서 페인트를 칠한 거고 하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제작하는 가구 업체에서 도장을 해온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현장 제작하는 것과 이 가구에 들어가는 재질의 컬러는 같은 컬러일지라도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까이 와서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 좀 약간의 색감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진한 색상의 컬러는 색깔이 대비되진 않지만 화이트 컬러나 아이보리색 계열은 보통 현장에서 칠하는 것과 공장에서 이렇게 칠해오는 색상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현재 이 의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볼륨감을 좀 다양하게 줬어요. 평평하게 줄 수도 있지만 이 공간 자체에서도 좀 어떤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레벨을 좀 다르게 했고 실제 이 공간에 어떤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앉았던 것처럼 이렇게 앉는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짐을 올려놓는 공간의 형태로 쓰실 거고 바로 앞편에 보시면은 앞 공간에 또 상당히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이곳에 별도로 의자를 고객님께서 놓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앉아서 신발을 신거나 하는 공간은 이제 이 공간이 될 것 같고 오른쪽은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 한번 보시면요. 조금 특이하죠? 이번에 저희가 체크 패턴에 이제 현관 바닥 타일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선 저희가 좀 고민했던 거는 현관을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 공간 굉장히 좀 특별하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색감이나 어떤 타일 이런 것들이 이게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단색 같은 혹은 뭐 대리석 같은 것보다는 완벽하게 다른 재질을 좀 사용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굉장히 이게 잘 나와서 나중에 좀 자세히 좀 사진도 한번 같이 첨부해 보겠지만 이 벽체 색깔과 중문의 컬러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측면에 보면 이렇게 현재 지금 우수관이 있어요. 모든 이제 전실은 이제 발코니 공간의 개념과 좀 비슷한데 이 옥상에서부터 오는 우수관이 있는데요. 우수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좀 커버를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커버하지 않고 추후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식물 같은 걸 좀 이렇게 매달아서 디자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커튼을 현재 쳐놓긴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긴 현재 1층입니다. 1층. 1층인데요. 예전에 지은 집들 중에서 이렇게 1층
현관에 이렇게 앞쪽에 약간 라운드가 진 공간이 있게 되거든요. 저쪽 한번 제가 유리를 열어볼게요. 여기 와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예전 이제 집들 중에서 이 발코니 쪽이 이렇게 라운드가 지는 형태의 집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새로 신규로 공사하게 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라운드를 최대한 없애고요. 외부 쪽에서 별도 타일 마감을 해주고 이렇게 일자형 창호를 설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거실 부분에서 한 번 더 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다시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현재 신발장 형태로 쓸 수 있게끔 장을 짜기는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원래는 이제 주방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별도의 도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어는 이제 막고 이렇게 신발장으로 배치를 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또 다용도실 공간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공간을 어떻게 구성을 바꿨는지. 현재는 이곳은 이렇게 일반적인 벽처럼 보이게끔 디자인하면서 동시에 수납 공간으로 만들었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했을 때 굉장히 보기 좋은 뷰가 여기서 이렇게 찍었을 때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컬러감과 다홍색 컬러감과 이런 이제 블루 계열의 컬러감이 굉장히 멋있는 거 멋스럽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드로 우드 느낌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간살 형태의 파티션 설치를 했는데요. 여기서 좀 같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보시면은 이 현재 우드 느낌이 나긴 하지만 자세히 제가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면 금속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파티션의 형태를 저희가 제작을 할 때 우드로 제작하게 되면 이게 사람이 움직였을 때 좀 이렇게 꿀렁꿀렁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힘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금속으로 제작을 하고 거기에다 필름 작업을 해서 우드 느낌을 연출하는 게 좋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멋스러운 이제 중문 도어를 통해서 한번 복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한번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공사 전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제 왼쪽에 보이는 이쪽 면. 이쪽 면이 이제 신발장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관을 일부 이제 그 전실의 앞면까지 확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실 부분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바로 이제 실내 공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바로 지금 컬러풀한 바로 왼쪽에 보이는 이제 블루 계열의 이제 신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는 평평하게 제작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그 고객님께서는 실은 약간 볼륨감 있는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평평한 플랫하고 모던한 것보다는 좀 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에 대한 형태를 좋아하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납 용도로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보면 상부와 하부의 수납을 좀 다양하게 해서 볼륨감을 전체를 완전 다르게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손잡이 같은 부분에서는 최대한 심플하게 가되 도어 같은 경우는 푸시풀 방식으로 열 수 있게끔 해서 내부에 충분히 신발장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게끔 배치를 하고 하부는 이제 하부대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현관에서부터 쭉 거실까지 연결되는 이제 라인 조명이 있습니다. 요즘 라인 조명 고객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현관에서부터 이제 이 블랙과 화이트에 대한 대비되는 색깔을 굉장히 포인트로 돼서 이 컬러가 쭉 따라서 나중에 영상 보시겠지만 거실의 한쪽 벽면까지 쭉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쭉 촬영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통 이제 라인 조명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보통 라인 조명은 라인 이렇게 따서 거기에 이제 아크릴 같은 걸 재서 간접 조명 느낌을 좀 내지만 저희는 이제 볼륨감을 주고 안쪽에 이제 MR16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매입형 조명을 달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에 보면은 이제 이번 공사하면서 별도로 이제 마스터 조명이라고 해서 이 집의 전체 전원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조명 스위치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 전실부터 거실, 주방 모든 이제 공간들의 어떤 마감재는 다 동일한데 벽체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벤자민 무어 페인트 작업을 진행하고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다 원목마루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관과
전실 공간에 대해서 한번 다뤄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제가 이제 바로 측면에 있는 이렇게 도어가 현재 하나 보이시잖아요. 이 도어 뒷공간에 대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늦더라도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